자, 이번 시간에는 118페이지에 있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 에너지의 관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힘.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동거리. 과학에서의 말하는 일은 힘과 또 이동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의 양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했느냐? W는 F 곱하기 S. 그래서 요 힘이 바로 F. 그리고 이동거리가 바로 S.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계산 문제를 할때 크게 계산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수평으로 한 일. 수평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수평일은 무엇이냐면 지표면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를 우리가 밀고 갑니다. 힘을 주어서, 이렇게 힘을 줄 것입니다. 아, 여기다 하지 말고. 힘을 이렇게 줄 것입니다. 힘을 주면, 이 상자가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로 갔다고 보면 이동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동거리가 되죠. 그리고 힘은 이렇게 힘을 줬으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무엇인가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것. 그래서 수평일을 할때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면 밀다, 당기다, 또는 끌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아, 수평일이구나.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수평일 말고 또 어떤 시험 문제 유형이 나오냐면 두 번째 수직으로 하는 일. 수직으로 하는 일이 시험에 또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수직으로 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이 물체를 수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 지표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표면에 있던 애가 이만큼의 높이만큼 올라왔죠? 이것을 높이, 헤이트 약자 H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S는 스페이스, 간격. S 약자. 그래서 이 무게를 들어 올릴 때 우리는 그 들어 올리는 힘, 이 들어 올리는 힘, 수직률은 들어 올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들어 올리는 힘은 바로 중력에 대한 일입니다. 중력. 중력은 또 뭐랑 똑같죠? 무게랑 또 똑같죠. 그래서 이를 구할 때 W는 F 곱하기 S이지만 이 힘이 들어올리는 힘이
바로 들어올리는 이 힘이 중력이기도 하고 무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W는 F 대신에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지만 우리가 높이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S죠. S. 근데 이제 수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높이라는 말을 써서 H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무게 곱하기 H.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F를 중력으로 썼고 또 무게로 쓴 것뿐입니다. 또 S를 H로 쓴 것일 뿐이에요. 자, 수직일은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평일, 수평일은 뭐에 대한 일이냐면 이 상자를 여기 있는 상자를 이쪽으로 밀 때 잘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안 밀리죠. 안 밀리는 이유는 이 상자와 지표면과의 마찰력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요 힘은 미는 힘은 미는 힘은 마찰력에 대한 힘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분명 마찰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이 F에 힘 안 주어졌는데 어떻게 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찰력을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정리해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단원의 일과 에너지의 관계, 도대체 뭘 배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에너지의 의미를 알고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제 먼저 에너지가 무슨 뜻이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일과 에너지의 관계.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은 이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단원에서는 얘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면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되게 헷갈릴 텐데 어쨌든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돌리기 위해서는 바람이 계속 불어야 하고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바람과 연료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에너지는 도대체 뭐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넷째 줄. 굴러가는 볼링공이 핀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 뭐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름 속에 뜻이 있죠. 에너지긴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과 같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또 두 번째 무슨 에너지가 나왔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과 같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이것을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금 에너지 두 개가 나왔죠. 운동 에너지, 두 번째 위치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다음 단원에서 각각
따로따로 한 단원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단원에 본격적으로 배우는 에너지와 일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은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일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먼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4와 같이 추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안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한 일만큼 추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추가 원래는 이 추가 이 위에 있었죠. 근데 이 추가 요 밑에 있던 추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위로 올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수평으로 하는 일, 수평일과 그리고 수직으로 하는 일, 수직일. 그렇다면 지금 얘를, 이 추를, 여기 있는 이 추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 지금 여기 보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 추를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얘를 이렇게 올리는 것, 이렇게 올리는 것은 수평일이에요, 수직일이에요? 수직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로 들어 올린다는 것은, 추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수직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력에 대해서 한 일, 들어 올렸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이 추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헷갈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고 있냐, 있어야 되냐면, 어떤 물체에 이제 사람이나 뭐 기계나,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사람이 또는 기계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어떤 물체에 일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해주면 그 물체는 에너지가 해준 일만큼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이거와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이거와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물체가 일을 하면, 그 물체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으니까 그 물체는 에너지가 한 일만큼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든다. 건전지, 우리가 배터리에, 이제 배터리가, 건전지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전지가, 에너지가 꽉 차 있어요, 건전지에. 근데 그 건전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하면 건전지의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을 하면 그 물체는 당연히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얼만큼 줄어드느냐? 한 일만큼 줄어듭니다. 지금 여기 정리한 이 1번, 2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정리한 요두 가지를 이용해서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은 세 번째 그림은 얘가 떨어지죠. 이 추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가. 일을 하면 추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 왜 그러냐면 이 운동 에너지는 속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운동 에너지를 배울 때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결국 떨어져서 일을 합니다. 말뚝을 박았죠. 일을 하면 이제 추는 한 만큼의 에너지를 감소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도 좀 어렵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이 추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줄이라고 해봅시다. 10줄. 그렇다면 이 에너지가 10줄인데 지금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뭘 했냐면 말뚝을 박았죠. 말뚝을 박으면서 한 일. 이한 일은 바로 이 추가 갖고 있을 때 추가 갖고 있던 에너지 중 줄어든 에너지가 됩니다. 왜? 한 만큼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뭐, 어쨌든, 뭐, 내용은 뭐, 그렇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이제 이해하게 될 텐데, 자, 추가 있습니다. 추. 근데 이 밑에 말뚝이 있었어요. 말뚝. 얘는 말뚝. 얘는 추. 자, 추가 떨어져서 말뚝을 콱 찍어서 말뚝이 박힐 것입니다. 땅에 박히겠죠. 말뚝이 땅에 박히는데, 이 말뚝을 때린 힘 2뉴턴이라고 하고 박힌 깊이가 1미터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추가 말뚝을 박을 때한 일은 얼마일까요? 한 일은 FS니까 2 곱하기 1에서 2줄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2줄만큼 이 추는 갖고 있 추가 갖고 있던 에너지는 얼마였다는 거예요? 2줄이었다는 겁니다. 뭐 어렵죠. 헷갈리죠.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이거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줄을 놓으면 중력이 일을 하는데 중력이 한 일의 양만큼 추의 운동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때 낙하한 추는 말뚝을 박는 일을 하고, 추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하니까, 추가 갖고 있던 에너지, 추가 갖고 있던 에너지는 얘가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죠.
줄어들겠죠. 그래서 말뚝에 한 일의 양만큼 추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내용을 핵심만 정리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 내용을 이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분명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물체의 첫째 줄, 어떤 물체의 일을 하면 한 일의 양만큼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하고, 여기 나오죠. 어떤 물체의 일을 하면 한 일의 양만큼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하고, 또이 물체가 외부의 일을 하면 한 일의 양만큼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게 바로 아까 정리해준 그 중요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으며,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물체가 할수 있는 일의 양과 같으므로 에너지의 단위도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한다. 에너지도 일과 같은 줄을 사용한답니다. 왜? 똑같으니까. 할수 있는 일의 양,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을 하니까. 이별 다섯 개한요 내용의 예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요별 다섯 개한요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줄이다. 예제. 이 물체가 5줄만큼 일을 하면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가? 자, 물체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가 10줄입니다. 근데 이 물체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물체가 일을 했느냐 또는 이 물체에 일을 해줬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는 줄어들어야 될까요? 늘어나야 될까요? 일을 했으니까 지가 그래서 10줄 빼기 5줄 해서 답은 5줄.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문제 예제. 어떤 물체가 8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근데 이 물체에 5줄의 일을 해주면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가? 자, 이 문제에서는 또 핵심, 뭐를 봐야 되나요? 일을 했느냐, 해줬느냐. 이 물체에 일을 해줬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일을 해주니까.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8줄 더하기 5줄 해서 13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줄쳐져 있는 어떤 물체에 일을 하면 한 일의 양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 그래서 일을 하면 그리고 외부에 일을 하면 이거는 한마디로 일을 개가 한 거고 첫 번째 어떤 물체에 일을 하면 이건 이 물체에 일을 해준 겁니다. 일을 물체에.
물체의 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글이라서 잘 헷갈리니까 잘 이해하면 됩니다. 물체가 한 거냐 아니면 물체가 일을 받은 거냐에 따라서 더해줘야 되냐 빼줘야 되냐 뭐 이런 문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는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것 있습니다. 예를 이 첫 번째는 이 컬링 돌을 밀죠. 그리고 얘는 역기를 들어올리고 이건 뒷사람이 앞사람을 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첫 번째 모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1번 뭐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 두 번째 요거 잘 풀 줄 알아야 됩니다. 150줄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외부에 50줄의 일을 하고 그렇다면 이 물체가 일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 물체의 일을 해준 거예요? 물체가 했느냐? 또는 물체에 해줬느냐? 물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체가 외부에 일을 했으니까 얘는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150줄, 50줄, 과연 얘를 더해야 되냐? 빼야 되냐? 이 물체한테 해줬느냐? 아니면 이 물체가 했느냐? 과연 여기에 더하기냐? 빼기냐? 답은 200이냐? 100이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단원 일과 에너지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